비가 오는 일요일이에요. 아침에 비가 와서 일요 라이딩을 하지 못해서 조금 울적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할 겸 랄라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전거 세차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하얀 색깔 잔차다 보니까 더러운 게 되게 많이 티가 나요. 그래서 물로 하는 세척은 거의 두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그냥 물티슈로 대충 닦아주는 정도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세차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죠. 이제 오염 같은 거를 제거해주는 다용도 클리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스루브 제품이고요. 더트 주스 레스 나럴이라는 제품이에요. 잘 닦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는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걸 사서 쭉 계속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1리터짜리 대용량이라서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를 안 했다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구동계인가? 그거는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특화된 클리너를 써야 되는데요. 이것도 주스루브 제품이고 더트주스 히어로 디그리셔입니다. 구동계를 빠르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고압 디그리셔예요. 엄청 편하게 그냥 스프레이로 축축축축 부르면 찌든 데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크 프레임을 반짝반짝 윤기나게 해주는 제품인데, 프레임 광택 및 보호를 위한 프레임 주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 오일, 이거는 왁스인데요. 이거를 해줘야겠죠, 마무리. 그러면 세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이크 클리너를 군데군데 뿌려줍니다. 얘를 분리해줘야겠네요. 묻혀준다는 생각으로 세척을 한다는 생각으로 디그리셔로 여기 구동계죠 이거. 신문지를 잘 깔아주시고요. 세척을 해주겠습니다. 엄청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제 휠 바디 부분을 좀 닦아볼게요. 나를 흰겁으로 마무리. 이제 바퀴를 다시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디그리셔로 닦아주겠습니다. 여기 원래는 사이사이에 칫솔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갖고 와서 뿌려줄게요, 하나하나. 이제 프레임 주스를 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한갑으로 닦아줄게요. 짠짜잔. 엄청 깨끗하죠, 여러분? 프레임도 깨끗하게 다 닦았고요. 체인이랑 구동기도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너무 많이 방치하면 안 되겠어요. 체인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좀 험하게 타가지고 스크래치가 군데군데 있어요. 자전거를 세차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새로운 스크래치를 발견하게 돼서 좀 마음이 아픈데 오늘 이렇게 세차 모두 끝냈습니다. 예! 세차하는 거 잘 보셨나요? 오랜만에 세차를 해가지고 찢은 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오래 걸렸네요. 저도 너무 이제 피곤한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은 빠테이블 제가 교체를 하려고 해요. 빠테이 교체 오늘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못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하세요. 안녕.